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재상열전도 끝을 향해 가는데 오늘 김육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 최재공을 다루면 이제 이 재상열전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재상열전의 이름을 올린 거는 척도를 제가 그동안 공부한 걸 기반으로 했습니다. 다소 주관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제가 고를 때 잣대는 공리공담을 일삼은 사람이 아니라 실질 그리고 백성들을 정말로 편안하게 하는 안민이라 그러죠. 안민에 초점을 두고서 정승 혹은 재상의 역할을 해낸 인물들을 고르다 보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인조반정 이후에 재상다운 재상은 뭐 다섯 손가락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정말 백성을 사랑했던 재상으로 표정 때 정승을 지낸 김육은 아마 발군이 아닌가. 그래서 우선 오늘은 김육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은 일단 가계를 이렇게 짚어보면 물론 그 고조 할아버지가 조광조하고 함께 사화를 당했죠. 피화라고 하는데 그때 그 김효년이라고 해서 김효 8현 8명의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인 김식이 이제 바로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뭐 판관, 참봉 이랬으니까 그렇게 이제 명문가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보여주지만 김육은 서인에 속하긴 했어도 그건 아마 그 아버지 김후 참봉을 지낸 김후무가 파주의 성혼과 이한테서 공부를 좀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크게 당색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명에 보면 임진왜란 때 산골짜기로 피난가 살면서도 손에 책을 놓지 않았고 문장이 성대학의 극치를 이루었으므로 우계 선생 즉 성혼이 매우 칭찬했다. 김육은 158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났을 때는 1592년에 났으니까 한 12살, 3살 이 무렵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때 산에 가서 아마 피신 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 후에 뭐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성균관에서 아직 문과에 그 급제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아마 조상이 연결돼서 그런지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 이 다섯 명을 소위 말해서 문묘에 향사할 것을 건의하는 이제 소를 올렸다가 문제가 돼서 성균관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경기도 가평의 잠곡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응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김육의 호가 잠곡인 이유는 바로 이때 지냈던 곳을 따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 광해군 시대 때까지도 뭐 이렇다 할 저걸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문과를 급제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나이가 이제 상당히 제법 들었죠. 이제 거의 뭐 마흔을 넘겼을 때 그때서야 겨우 이제 의금부 도사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이괄의 난이 일어나죠. 이괄의 난이 일어나서 인조가 공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김육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올린 것이 이제 아마 인조 눈에 들어가지고 이때 이제 음성 현감으로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에 문과에 급제하는데 44살이죠. 그런데 이때 김육은 장원 급제를 합니다. 44살에 장원 급제 그리고 그 44살까지 이런저런 이제 어려움을 겪은 때문인지 일반적으로 서인들은 주자하게 관념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반해서 김육은 사실 거의 그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민생을 개선하는 일, 이거를 자기의 가장 큰 과제로 삼았어요. 그래서 관직 생활하고 나서 한 15년이 지나고 나서 충청도 관찰사가 되는데 이때 바로 김육이 대동법 시행을 건의합니다. 그 후에도 계속 기회만 되면 이제 김육은 바로 이 대동법을 시행해서 우리도 역사 속에서 대동법을 이야기할 때 김육을 빼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르네상스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수차 즉 물레방아도 만들고 또 구황차료 벽온방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뭐 의학 혹은 뭐 가뭄에 대비해서 어떻게 백성들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등등을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인조도 김육을 아껴가지고 대사헌 예조 판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후에도 이제 중국을 여러 차례 갑니다. 그래서 이 김육은 중국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화폐를 주조하고 유통하는 문제 또 아까 말한 수레 그 다음에 또 근대적인 역법 제정 뭐 이런 쪽으로 그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런 김육과 같은 이런 지식인들이 사실 좀 조선에서 주도권을 발휘했더라면 물론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우리가 좀더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사실 김육 같은 인물은 조선시대 그렇게 유감스럽게도 많지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굉장히 정치를 관념적으로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특이한 게 김육은 병자호란을 조선이 아니라 명나라에서 맡게 됩니다. 당시 모습을 한번 비명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때 안변부사로 나가서 학문을 권장하고 군사를 격려하고 밀린 세금을 탕감하고 노인을 우대하였다. 병자년에 임기가 차자 하지사, 동지겠죠 아마? 그거를 축하하는 사신으로 이제 차출이 돼서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이제 이미 청나라가 이쪽 북쪽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 가는 길은 배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는 것을 다 꺼렸으나 공은 태연히 길을 나서 8월에 남신구에 정박했다. 그때 청나라가 이미 명나라 수도 영경을 육박하는데도 도독 진홍범은 군사를 거느리고 관문 밖에 있는지라 공이 서찰을 보내 대의로 격동시키니 진홍범이 부끄럽게 여기어 그 군졸이 11월에 영경에 도착했다. 조선에서 이렇게 사신이 왔는데 어떻게 아무도 맞이하지 않냐? 뭐 이런 거겠죠. 그때 천하가 전란에 빠졌는데 공만 일찍 하려의 사절로 도착하였으므로 예부상소 강봉원이 위로하고 절일에는, 절일이 이제 바로 그 기념일 같은 그런 거죠. 얘는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했으니 이는 특별한 대우였다라고 해서 그 아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임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또 그때 이제 책을 막 사려 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과학 기술 뭐 이런 쪽 책이었겠죠. 근데 이건 사실 이제 옛날에는 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기 때문에 명나라에서도 이거를 이제 좀 금지했지만 아주 그 극진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책들도 가져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일화를 보더라도 김육이라는 사람은 초지일관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또 과학 이런 데 일관된 관심을 가졌던 이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종이 이제 즉위하고 나서 1649년입니다. 이미 그러면 이때는 이제 김육의 나이도 이제 70이 다돼갈 때인데 이때 이제 잠깐 대사원을 지내고 마침내 우의정이 됩니다. 정승으로 올라가서 이때도 이제 다시 또 이제 김육은 대동법을 확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서인의 세상이긴 하지만은 이제 한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송시열이 있었죠. 한쪽에는 김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같은 서인 내에서도 송시열을 살립니다. 해서 산당. 그다음 이제 김육은 한당, 이 한성 쪽에 기반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도시, 지방 내지 시골 뭐 이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동법 문제도 결국은 송시열과 노선을 함께 했던 즉 김장생의 아들 김집의 반대로 결국은 이제 좌절이 되고 그로 인해서 김육도 일선에서 좀 물러나서 중추부로 물러납니다. 물러나지만 그 다음 해 다시 김육은 이어서 좌의정이 되고 대체적으로 그러기를 보면 효종 6년까지 세 번에 걸쳐 영의정을 지내는데요. 그때마다 김육은 사실은 계속 핵심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그러나 물론 이제 이게 완전히 이제 실시되지는 못하고 뒤에 가서 서필원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인조 이후에는 별로 이렇게 재상다운 재상을 찾기가 어려운데 김육을 굳이 제가 이 재상열전에 포함시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글을 쓰고 짓고 뭐 공부를 했던 김육의 모습은 이어지고 중요한 거는 이 바로 이제 김육으로 인해 가지고 그 후에 아들이 이제 김좌명, 김우명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김우명이 바로 누구냐면 현종의 장인입니다. 그 바로 숙종 외할아버지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왕실에 아주 중요한 이제 외척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찌 보면 조선 후기 왕실의 핵심은 사실 이제 김장생 집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김육 집안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사실은 숙종이 훗날 조선을 화폐 사회로 바꾸게 되죠. 결국 이제 그런 염원들이, 김육의 염원들이 이런 어떤 혼맥 관계를 거쳐서 굉장히 생산적으로 조선이 이제 늦게나마 화폐 사회로 바뀌는 정신적인 기반이 됐다는 점에서도 이제 우리가 김육을 잘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경석이 쓴 묘비 중에 아주 짧게 그 김육을 이야기한 대목을 읽고 오늘 김육 재상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어나 선비가 되어 정말로 뜻이 있는 자라면 그 누가 임금을 만나 세상을 구제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때를 얻기가 어렵고 때를 얻어도 시무에 통달하기가 어렵다. 공은 어린 나이에는 독사는 선한 선비였고
말년에는 백성에게 은택을 입히는 뛰어난 정승이 되어 두 조정을 만나 시종 한결같은 정성으로 섬겼으니 공은 비록 옛 뛰어난 현인들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아, 지금은 이런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굉장히 짧고 아주 간명하지만 김육이라는 인물을 잘 요약한 문장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김육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